원판이? 원판이 신구의 조화다. 신구의 조화. 와, 이런 건 진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맞죠. 이게 왜 있어요, 이게? 꽃의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신형도 많고 구형도 많고. 네. 아직도 하체 운동을 많이 안 좋아하시나요? 와, 이건 평생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뭔가 악으로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아. 저기에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데 혼자 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그렇죠. 원판에 저 밑에 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판 끼우려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끼고, 원판 바꾸려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것까지 운동이다.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게 되게 굽는다 하고 다리 웃돌거릴 때. 그렇지. 내려가면서 다리 웃돌거릴 때. 그러니까 좀 왜 저렇게까지 해놨지? 자,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아, 하체는 진짜 이게 상체 아파서 달라. 이게 진짜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살 더 빠져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저께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체중을 못 따라보니까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해. 아, 힘드시겠어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탄수양을 정해서 먹긴 해도 이게 활동량이 평상시보다 많잖아 지금. 맞아요. 걸어다니기 이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양 조절 잘 못하겠어 지금. 근데 일단은 못 뛰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직 10주, 9주 남았더라고. 이제 한국 들어가면 9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I get so lonesome without you. Oh, like you wouldn't believe. Can hardly hold myself together. 자주 보세요, 평소에. 아, 막 요일별로 한 개씩 있긴 한데. 네. 아, 이건 진짜 이게 뭐라고요? 장시세가 호위무사. 이거는 약간 배추 같은 느낌인데? 선택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한결같다, 한결같다. 날씨가 한결같습니다. 비는 안 오고. 요즘 추운. 월요일 일정.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마지막 일정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내일은 특별한 일정은 없는 것 같으시던데. 그래서 아마 본사 갔다가 자유시간, 자유일정. 근데 오늘이 UK에서 가장 큰 일상이라고 하니까. 네. 일단 메인을 하나 잡고 나머지를 좀 즐길 때 즐기더라도 일단 메인을 해놔야 돼. 오늘 어깨 운동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가슴 어깨 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아파서. 아, 그래서 지금 하체 등을 계속 하고 있거든. 하체 등이 좋아지게. 하체 등을 하고 있다 해야 되는데. 그쵸. 뭐 세고 계세요? 나 지금 몇 평짜리인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가 만들어지는데 50억이 들었대. 아, 50억이요? 300만 파운드라 그러니까 그 단순 계산하면 그냥 50억 정도 나오거든. 네. 기부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내가 봤을 때 한계가 훨씬 넘거든. 넘을 것 같아, 딱 봐도. 저 안쪽까지 다 있어. 한국에선 50억 가지고 이 사이즈 못 만들걸? 아. 어제 탄수 좀 챙기셨습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쌀밥 한 200g 정도 먹고 감자 남은 거 두 개 먹고 두 끼에 나눠서 먹었어. 그래도 펌핑이 좀 되시는 것 같아서 펌핑 챙겨 먹어야지. 여기 와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 난 어제 탄수로 파이브가이스 먹었어.
덤벨만 50m 있어. 아까 바이킹 프레스가 좀 그림이 잘 나왔거든요. 그 몸이 그거 한 두 세트 정도? 너가 바이킹 프레스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저 다 털렸어. 저 다 털렸어요 이미. 할 겁니다. 저기 놓고 갈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어깨 하시는구나. 어깨. 영어로 숄더. 앤 프레스. 오케이. 인조이. 아, 나 허리가 아파서. 어, 녹화 버튼이 이렇게 나오네요. 엄청 잘 나오죠. 아, 여기 엄청 잘 나와요, 진짜. 엄청 무거워. 진짜 엄청 무거워. 이거 한국에 있는 머신은 내가 봐서 한 1.5배에서 2배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무겁진 않은데.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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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아, 허리가 허리가. 60까지 들었거든요. 60이라고 해봐 중간도 못 가. 와, 잘하네. 1.48분 너무 일찍 하셨는데 점심 이제 먹는데 식단을 또 어떻게 해주시나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 운동 끝나면 하루 다 한 것 같아.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루틴지. 어제 식당 맛있었는데. 담백하다. 슬램덩크에 나오는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치 그치 그치. 여기서 이제 기차 한 대만 지나가 좀 딱인데. 있지 않을까요?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데 여긴 없을 것 같은데. 비행가 아니면 엄청 커요. 깡패야 제가. 다 잡아먹잖아 진짜. 아 그래요? 제가 막 고양이 잡아먹고 이럴걸? 고양이요? 어 아주 새끼 고양이들. 아 다 잡아먹어 제가. 펭귄 새끼도 잡아먹고. 어 잡아. 이런데 적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괜히 이런 게 나중에 고칫거리가 돼. 비누로 살아야지. 쓰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 저는 10%입니다. 아 10% 많은데요? 10% 맞나요? 아니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커플들 다 커플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는 내가 봐서 최소한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잘 때는 행복했을 거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겠어. 잡을 쓸 거의 정도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그렇죠. 다 동심 파괴해 버리시네. 못 찍으신 거예요? 배고파. 아. 지나간다 했고 나 배고파 같았어. 이렇게 올려봐. 네 이따 6시 입술 될게요. 네 가시니까 짐 좀 미리 챙겨주시고. 네 좋겠습니다. It's finally getting the sun. 좀 주무셨어요? 아, 주무셨어요? 잘 나왔는데 아까 전에 항공사에서 이메일 와가지고. 아 진짜요? 이게 우리가 맨체스터에서 헬싱키로 왔다가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왔잖아.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 파업이래. 핀란드가. 아 진짜요? 핀란드 무슨 그쪽. 그래서 그쪽에서 주유를 못해서 네. 하고 그래서 1시간 테크니컬 스탑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등치가 그냥 두 자녀로 늘어난다. 발목 좀 살짝 올라왔는데. 갑자기 안 될까요? 근데 손이 있는 곳이 아닌가요? 네, 이거 털이랑 아, 그러면은 시킨 버터플라이에다가 네. 이거 브로콜리랑 네. 스파이시. 스파이시. 나눠 먹는 건 하나 더. 제일 매운 소스 원하시는 거예요? 완 제일 매운 거. 제일 매운 거예요? 네. 한번 맛있어. 아. 너무 충분해. 와. 장난 아니야? 냄새부터 벌써 시커매. 아니 이게 궁금해서 올렸고 돼 있지. 네. 렉이 몇 개냐고. 아 나도 렉을 안 세봤지. 아 그냥 많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DM이었더라고. 그래서 몇 개였어요. 남자가 해봤어. 23개인가? 23개래? 아 23개라고 답변 줘야 돼. 해봤다. 와 23개 진짜 많다. 엄벨만 얼마? 근데 그 거치대 맛. 뭐? 엄벨 렉 맛. 엄벨 올려놓은 아이. 그것만 1,100 걸려. 아 랭만? 랭만 1,100만 원? 65만 원. 그렇지. 그거 130kg짜리가 그거 하나에 65만 원짜리. 그리고 뭐지? 그 어떤 아저씨가 아까 전에 내가 저희가 내가 막 찍으려고 보는 게 있잖아. 내가 막 찍고 있으면 130kg짜리 내가 딱 맞다 맥주는 따로 올 거야. 그 아저씨가 나보고 볼 수 있냐고 내가 그래서 뽑아본 거라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이거 두는 사람 봤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쟤 못 봤다고.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둘 수는 있겠냐고 했더니 에디홀 약간 이런 30이면 나 그걸로 대도해야 돼. 나도 마찬가지. 두 손으로 대드해야 되는 무게야. 야, 근데 두 손으로는 못 들어 심지어. 260이잖아. 그건 안 돼. 아, 두 손으로 260이면 난 못 들어. 그거 드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레디홀 정도? 근데 간지로 갖다 놨나? 근데 그 간지라고 보기에는 130만 있는 게 아니잖아. 129 두 개, 128 두 개, 127 두 개. 브로콜리가 아주 맛있지. 아 그럼 저희는 시킨 요것만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사이드는 나오고? 하나 더 나오고 사이드가 또 네. 나와요? 무슨 말? 기다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남이 구워주는 게 맛있어. 맛있겠다. 아 이거 아 이 감자를 안에 You look at me like I'm crazy when I shut my feelings out. You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cause you feel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fell in love with your colors. They kind of tell me what I'm thinking. I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 and the way we lose i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and the reason why we stay. We fly around like paper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 5분 차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제품만 먹었죠. 몇 번 됐죠? 네. 4,000원 정도 4,000원.
4,000원짜리 시켰고. 네? 혹시나. 아, 식사 못할 수도 있어서요. 2시간 비행이 느는 건가요? 그치. 어쨌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데까지 2시간 정도가 연착이 된다. 어쩔 수 없죠 뭐. 가야 되는데. 이게 희한한 게 집에 있으면 나오고 싶고 나오면 집에 가고 싶다니까. 집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도착하면 대충 한 2시, 3시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좀 씻고 쉬고 컨디션 좀 돌아오면 운동을 하든지. 아, 운동하실 예정이세요? 괜찮으면? 마음은 있는데. 마음. 도착해. 근데 사실 우리 영국 간 날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운동했어. 그렇긴 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규칙적으로 생활했잖아. 네. 그러니까 몸 컨디션도, 장 컨디션도 좋아진 거 같고. 한국에 있을 때 약간 좀 이게 가스 차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일단 인천에서 뵙겠습니다. 그래, 인천. 인천 빨리 가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감정감이 확 풀린다 갑자기. 아, 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비행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10시에 비행기를 탔으니까 원래 사실 12시쯤 여기 도착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핀란드 쪽에서 무슨 화합이 있어가지고 총 1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11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영국 일정 어떠셨어요? 영국 일정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가서 푹 쉬시죠.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